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운동 다이어트 주제로 제가 인스타로 질문을 받아서 가볍게 답변을 툭 던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쭉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를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다이어트 할 때 포기를 하려고 하거나 갑자기 무너져서 막 과식이나 폭식을 하거나 갑자기 당장 오늘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라는 게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목표를 너무 멀리 높게 세운다든지 숙제를 하루에 너무 많이 준다든지 그런 걸로 지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매일 내가 운동을 1시간씩 고강도로 했다면 하루 이틀은 쉬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운동 강도나 운동량을 10분 이내로 줄이는 것도 괜찮고 식사를 식단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몰아세웠다면은 식단을 한 끼 정도는 맛있는 음식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대체해도 괜찮고 결국엔 다이어트도 나를 위한 행위고 노력이기 때문에 포커스를 나로 두고 내가 지쳤다면은 잠시 머물러서 쉬어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포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때문에 포기보다는 휴식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양의 운동이나 식단을 소화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이 숙제량을 줄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하고 싶어 죽겠는데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꼼짝 못할 때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매번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허리가 아픈데 운동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이 아픈데 할 수 있는 운동 있나요? 저는 일단 어디가 아프거나 부상이 있는 상태라면은 회복이 1번이거든요. 병원에서 가이드해준 대로 충분한 휴식과 그 과정이 지나서 회복이 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재활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또 기초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다쳤어요. 근데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의 그런 거에서 본인이 딱 이성을 잡고 방향을 얘네 둘 다 가져가야 돼요. 일단 다쳤다면은 몸에서 주는 신호를 1번으로 여기시고 몸이 다 나은 다음에 운동을 해주세요. 다친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한들 그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통증이나 부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부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다친 상태라면은 조금 더 휴식에 집중을 하고 휴식이 충분히 끝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하고 왔는데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으뜸님처럼 되고 싶은데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가끔 속상한 댓글들 중에 하나가 목표를 저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를 이상적인 하나의 이상향으로 두는 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버금이들이랑 저는 다른 사람이고요. 타고나기를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해온 만큼의 운동량이라든지 몸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시하는 순간 본인한테 오는 좌절감이라든지 이 이질감에서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좋은 자극과 동기부여를 얻어서 이거를 본인의 상황에 대입을 하는 거죠. 굳이 부탁을 드리자면 저랑 똑같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저처럼 좀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몸에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대자연 날이라 통증이 심해요. 운동 가야 할까요? 아니요. 내 몸이 어딘가가 불편하고 아프다면은 운동을 쉬어주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스트레스가 오늘 너무 심해서 머리가 지끈거린다. 그런 날에도 운동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쉬어주는 게 내 몸과 마음의 전체적인 컨디션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근육통이 심한 날 운동을 쉰다 안 쉰다 궁금해요. 제 경우에는 해줘요. 이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긴 한데 오랜만에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하체 후변에 묵직한 근육통이 온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반신욕을 하고 이런 정도가 근육통을 오히려 줄여주는 하나의 팁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스트렝스로 무게를 들었기 때문에 맨몸 운동으로 후면의 자극을 약간 주면서 오히려 근육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저는 높이는 편이에요. 홈트 하는데 근육량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불안해요.
근육량을 굳이 확인하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할 때 보건소라든지 가까운 헬스장에 가서 체성부 측정을 하면 되고요.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두세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결과가 궁금하다, 그러면 시작할 때 측정했던 그 곳에 가서 같은 컨디션 상태를 두고 예를 들면 시간대라든지 먹은 상태라든지 뭐 공복 시간이라든지를 똑같이 맞춰놓고 측정을 하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홈트를 꾸준히 하실 거라면 근육량에 굳이 포커스를 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육량은 내가 약간 보고서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또 건강을 체크하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지만 강박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한 한두 달에 한 번씩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측정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홈트만으로는 골격근량이 늘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근육량은 내 생활습관,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단백질 섭취, 휴식,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공부를 하는데 운동을 너무 좋아해요. 으뜸님은 이 둘의 밸런스를 어떻게 잡으실 것 같은가요? 라고 하셨는데, 시험 준비를 가정하고 있대요. 물론 저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지만, 모든 밸런스가 중요하긴 해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운동을 못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다면 당연히 공부 시간을 조금 줄이고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시험 준비를 24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때 집중하고 또 운동에 도움을 받아서 체력 증진이라든지 집중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나는 운동할 자격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24시간 내내 하는 게 아니니까 자투리 시간들을 아껴서 운동은 딱 30분, 40분 내로 효율적으로 딱 반짝해주고, 운동 자체의 강도를 너무 높여서 공부할 때 이게 방해를 주지 않게끔 그 정도의 적절한 운동 강도를 병행한다면 운동이랑 공부랑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자꾸 함께 식사를 요청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 모두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 올인을 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제 경우에도 일이 중요하지 운동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운동은 취미인 거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견뎌야 될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라든지 업무 강도는 당연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중요할 것 같고, 누구나 힘들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다이어트하는 거는 힘든 게 맞다. 그리고 그걸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노력,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일을 안 하는 날에는 온전히 나, 그리고 온전히 다이어트나 운동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저 역시도 고3 때부터 운동을 했고 지금까지 다이어트 반, 유지 반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그 삶 자체를 너무 막 암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지, 관리,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삶 안에서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진취적이고, 이왕이면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루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관리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너무 이 다이어트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뱃살 빼고 싶어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챙겨 드시고 많이 많이 움직이세요. 먹고 싶은 게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다이어트는 해야 하고 큰일이에요. 이거 어떡해. 뭐 맞는 말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배달 문화도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다이어트의 필요성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는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욕구가 있다면 이거를 조절하는 그런 조절 기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다이어트는 머리로만 하면은 결과가 없잖아요. 무조건적인 통제나 조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그 적당히 하는 것들을 쭉 끌고 나가다 보면은 이만큼 먹었으니까 이런 운동으로 조금 메꾸고, 오늘은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맛있는 걸 먹어주고, 이런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질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폭식이랑 과식이 너무 심해지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저녁 때 폭식이랑 과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은 아침이나 점심,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내가 충분한 음식이나 칼로리를 섭취 안 했을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저녁 때만 되면 폭식이나 과식이 심해지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그 인지로부터 방향성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방법도 필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방향은 저녁이 되기 전에 아침, 점심에 충분한 양의 음식 섭취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것, 20분, 30분짜리 운동을 한 다음에만 먹을 수 있다는 뭐 규칙을 세워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룰을 한두 개씩 잡아가면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을 20kg 빼고 난 후로 다이어트 강박증이 생겼어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살찌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이게 대표적인 체중이나 다이어트 강박증 중에 하나인데 20kg나 뺐대요. 20kg. 20kg밖에 못 뺀 게 아니라 20kg나 뺐대요. 20kg를 뺐는데 10kg가 돌아왔어요. 그래도 잘한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시작점으로부터 보면 10kg라는 체중을 뺀 거예요. 20kg를 어느 기간 동안 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만큼 노력을 했잖아요. 20kg를 부단히 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20kg나 뺐으니까 2, 3kg. 4, 5kg는 살짝 돌아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음식을 먹고 싶었던 것도 좀 먹고 하지만 운동은 꾸준히 해나가면서 아 이렇게 먹었더니 체중이 이만큼 늘어나네 운동을 이만큼 했더니 이만큼 먹더라도 조금 덜 체중이 늘어나네 식으로 본인이 많이 부딪혀가면서 이제 유지하는 습관을 조금 더 길렀으면 좋겠어요. 화이자 백신 맞았는데 죽거나 죽지 않겠지. 식단이랑 운동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당연히 운동이죠. 저는 식단을 지금도 강하게 안 하는데 상담은 모르겠고요. 그저 제 꿈은 대장님을 닮은 것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대장님 최고, 버금이 최고. 아 약간 이런 질문들도 좀 많아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언니처럼 밝고 의욕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으뜸님은 늘 밝으시던데 전 왜 그게 안 될까요? 이거 질문 자체가 저는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이고 버금이는 버금이고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영상에서 이제 틈틈이 보여드리긴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버금이들한테 제 모습을 노출시키는 거는 일주일에 단 3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가 오늘 막 오늘 너무 무력감이 이렇게 막 찾아오는데 이 상태에서 아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으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상담을 해드릴 건데 어떻게 이래요? 저는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촬영에 대한 준비, 에너지를 장전하고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하나의 일적인 모습이에요. 저는 일을 안 할 때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는 날에는 이렇게 있기도 해요. 언제나 밝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지 않고 언제나 에너자이저로 막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처럼 되려고 하는 것. 저랑 비교를 해서 본인의 상태를 굉장히 좋지 않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MBTI도 그렇고 뭐 성격도 그렇고 모두가 똑같은 텐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는 내가 으뜸님만큼 밝아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으뜸님은 너무 밝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밝지 않지? 이런 쪽으로는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막 우울한 모습을 억지로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비교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좋은 모습을 본받으면서 약간의 자극제로 저를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밝아? 나는 너무 기분이 안 좋은데? 기분이 나빠지면 저를 보지 마세요. 그거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건강하게 보여드리고 자꾸자꾸 노출시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많이 하길 바라서이기 때문에 우리 버금이들이 저랑 비교의식을 갖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좌절감이 빠지지 않고 더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으뜸대장의 짧은 고민 상담소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